불. 불이 났습니다. 철거가 예정된 건물이라는데 역시나 가장 먼저 달려오는 건 우리 119 소방대원들이죠. 그런데 이분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인데요. 박기웅 씨 아닌가요? 태빈 씨는 또 왜 여기 있죠? 뭐 무슨 영화라도 찍고 있는 걸까요? 구마적 원종이 형님도 계시는군요. 그나저나 이 불이 장난이 아닙니다. 형님 면책 체크 좀 한번 해주세요. 겁 먹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어? 내 눈에 따라 그런 건가? 제가. 이건 영화도 드라마도 아닌, 분명 실제 상황입니다. 당연히니까! 당연히니까 들어온대! 아니, 제가. 설마 이들도 들어가는 건 아니. 아니, 정말 들어갑니다! 유독가스가 꽉 차 앞도 잘 보이지 않는데요. 아, 여기가 불이 시작된 3층입니다. 태빈 씨도 3층까지 올라왔습니다. 최우식 군도, 동혁 씨도 하나같이 눈빛이 떨립니다. 보기만 해도 이렇게 떨리는데 얼마나 무서울까요? 드디어 3층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화기가 그들을 덮칩니다. 우리 동혁 씨는 최선두 바로 뒤에서 코수를 붙들고 있는데요. 긴장한 빛이 역력하지만 그래도 보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기나긴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불씨들만 잡으면 상황 종료입니다. 불 속에서 만난 연예인들, 이들의 정체는 뭘까요? 119 소방대원이라도 된 걸까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인명피해도 재산피해도 없었다고 합니다. 도시는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살얼음판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사고를 당할지 늘 불안하죠. 나 하나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내가 다치면 내 가족이, 내 가족의 또 다른 가족이.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야말로 절망의 도미노입니다. 한 다리 건너면 어떻게든 다 연결되는 게 우리 사는 세상이니까요. 그래서 거리에 쓰러진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은 그 가족을 살리고 그 가족의 가족을 살리는, 그래서 결국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켜내는 더없이 숭고한 일입니다. 여름 내 사람들로 붐볐던 부산 해운대입니다. 사람이 많다는 건 그만큼 무서운 일들이 많이 숨어있다는 얘기죠. 이에 맞서 올여름 새롭게 문을 연 센텀 119 안전센터 해운대 소방서 구조대.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임무를 받은 이들이 첫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좋아요. 네, 좋은데. 놀러 왔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아, 일단 집사람이 되게 많이 걱정하고요. 화재 현장 뭐 이런 데 가서 엉덩이 뒤로 빼고 일단 안전부터 챙기라고 비겁하게 행동하라고. 아니, 넌 뭐 더 그거 심한 것도 해봤는데 그거 뭐 못하겠니라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특히 저희 어머니마저도 걱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잘하고 와. 서울 가자. 서울 출신이다. 아, 나 진짜 겁이 나서 이거 촬영장 못 가겠다. 형, 그냥 깨끗하게 드라마 찍으러 갈래. 출근이라 연예인들에겐 정말 생소한 일인데요. 첫 테이프를 끄는 사람은 바로 꽃미소 박기웅 씨입니다. 첫 출근이 설레는 건 기웅 씨뿐이죠. 대원들은 제 할 일에 바쁩니다. 예, 예, 예. 새로 발령받은 직원 박기웅입니다. 그럼 라디오 놔두시고. 예, 여기 두겠습니다.